먼저 에스쁘아 신상인 비실크 쿠션 페탈 컬러를 발라줄게요. 비실크라는 이름처럼 실키한 피부 표현이 특징인 제품이고 가볍고 밀착력 있게 발리더라고요. 여드름 자국을 커버해봤는데요. 커버력 있지만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 은은한 광인하게 마무리돼서 피부 표현이 참 예쁘더라고요. 건성 피부는 다가오는 봄 그리고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리얼아이 팔레트 로즈피즈 색상의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얼굴에 음영감도 더해줄게요. 그리고 에스쁘아 신상 팔레트인 허니멜로우 팔레트를 활용해 볼 건데요. 나오자마자 반했던 팔레트예요. 빈티지 감성 가득한 살짝 톤다운된 컬러감이 너무나도 예쁘고 발색력이 좋은 색상들이에요. 펄 섀도우들도 두 가지 타입이어서 펄 덕후이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른쪽 컬러들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데이지탑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톤다운된 옐로우 컬러라 단독으로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앰버 비스티의 컬러를 눈 밑에 발라 음영감을 더해주겠습니다. 뷰러를 해주고 부디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자연스럽게 빼주고 에스쁘아 마스카라 로즈 버건디 색상의 문릿을 속눈썹 위아래에 발라줄게요. 이번에 마스카라 솔 부분이 리뉴얼되면서 바르기 쉽고 롱래쉬와 컬링력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큼직한 글리터가 들어있는 허니비참 컬러를 눈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줄게요. 발랐을 때 반짝반짝 영롱한 글리터라 참 예쁘더라고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채워줄게요. 오늘은 앞머리를 내릴 거라서 자연스럽게 그려줬어요. 블러셔는 데이지탑 컬러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위에 톤다운된 당근 컬러에 피크닉 랩 컬러를 발라 빈티지한 무드를 더 살려줄게요. 콧등에도 발라 그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입자가 고와서 블러셔 영역에 발랐을 때 피부결이 보정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스쁘아 시폰 매트 립에 버터럼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었어요. 무드 있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고 가벼운 제형이라 좋았어요. 아 그리고 모디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버터럼 컬러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